이걸 갖다 놓지 않거든. 여러 식구들 같이. 네, 예. 그렇죠. 그때는 사리는 어딨는, 이 사리를 하면 안 비요. 시래기 콩나물만 비지. 그걸 우리가 다 먹고 자랐으니까요. 멸치는 단순히 생선이 아닌 보릿고개를 넘겨준 고마운 밥상이었습니다. 기장에서 멸치와 함께 중요한 생계수단이 된 것이 미역입니다. 이대째 미역을 채취를 하고 있는 이방훈 씨는 오늘도 미역밭으로 나갑니다. 기장 미역이야 뭐 예부터 워낙 유명했으니까. 네, 임금님 진상품으로 올랐을 정도로 기장 미역의 명성이 높은데요. 윗물과 아랫물이 교차하는 기장 앞바다는 멸치뿐만이 아니라 미역이 자라기에도 좋은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아유, 빛깔이 아주 싱싱하네요. 그래서 얼마나 쫄깃한지 기장 사람들은 쫄쫄이 미역으로 부릅니다. 아유, 느낌이 확 와닿네요. 네. 쫄쫄이 미역이라고 하니까. 기장이 동해는 물이 일단은 탁하지 않고 맑고 수심이 깊기 때문에 해조류는 물이 맑으면 색깔이 검은 빛깔을 내고 빛깔이 좋잖아요. 건강한 기장의 바다는 밥상에 고스란히 오릅니다. 그 시가 아내 유은아 씨는 갓 채취한 미역으로 음식을 차립니다. 여기야 미역 기고, 이거는 미역 줄기, 이거는 이 줄기인데 이거는 아주 맛있는 부위. 미역에서 최고의 좋은 게 이 미역기입니다. 미역을 다 먹어도 이 기 하나만큼 영양가도 없어요. 그 정도로 기가 참 좋죠. 우리 어제 미역기. 지느러미처럼 그렇죠. 여기에서 딱 끊어가지고 이 끝은 잘라버려야 돼. 그래서 그래야 넓은 맛이 덜하지. 미역을 씻을 때 이처럼 거품이 많이 나는 것도 싱싱한 기장미역의 특징인데요. 거품과 함께 미역의 떫은 맛이 빠지고 단맛이 높아진대요. 아니, 거품이 저렇게 많이 나와. 세제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새우라든지 조금 바다 벌레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미역이 맛있는 미역일수록 벌레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벌레 있는 미역을 아주 좋아합니다. 아, 오히려. 미역 음식이야 지역마다 비슷하겠지만은 기장에서는 좀 특이한 이름으로 오릅니다. 바로 미역 설치인데요. 콩나물과 생미역에 된장을 넣어 육수를 부으면 완성이 됩니다. 만드는 법은 간단하지만은 기장 사람들의 밥상엔 빠지지 않습니다. 이거 아주 맛이 예사롭지 않겠는데요. 거기에는 물회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보면 미역 물회 같네요. 입맛 확 살아나게 하겠습니다. 네, 미역은 특별한 재료가 없이도 아주 훌륭한 요리가 되는데요. 아유, 멸치까지 또 넣으셨어요. 얼마나 고소할까요? 네, 기장 바다의 풍미를 그대로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소리가 참, 이야. 저는 저렇게 만든 저는 처음 보는 거예요. 네. 미역을 전으로 하면 무슨 맛일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생미역도 좋지만은 기장미역은 말렸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색깔이 고루 검은색이 나면서 이렇게 뭐라고 만져보면 까당까당한 정도로 바삭바삭한 이렇게 느낌이 나는 게 잘 말란 거거든요. 건조가 잘 된 상태고 되도록이면 색깔이 이게 검은빛으로 보이는 걸 선택하면 됩니다. 대개 미역은 끓이면 풀리지만은 기장미역은 끓여도 원형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미역국을 먹는 산모들의 미역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괜히 기장미역 한 게 아니네요. 네, 그 맛을 한번 보면은 반하지 않을 수 없죠. 특히 미역 설치는 그 맛이 담백했습니다. 아유.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이렇게 밥 비벼 먹고 또 이게 대변에는 꼭 초상 때는 이 콩나물 미역 설치가 빠진다. 미역 맛도 나고 또 콩나물 맛도 나고. 그래, 술꾼들 해장도 잘 됩니다 이게. 해장으로도요. 저게 제일 궁금해요. 굉장히 부드럽고. 예. 전 멸치에 이렇게 비린내가 있을 줄 알았는데
진짜 좋고. 아.